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종교, 지역 방송 등 취향 매체에 대한 광고 의무 할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입장을 밝혔으나 북핵 문제가 당장 대화 국면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법정 관리 중인 회사에서 1,800억 원의 자금을 빼돌려서 도박 등으로 탕진한 건설회사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오는 2012년까지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